안녕하세요. 쑥다육이에요. 오늘은요, 요즘에 치치가 여기 밖에만 내놓으면 선반이고 어디고 난리를 쳐서요. 요즘에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좀 얌전해지면 다시 내놓을게요. 난리 쳐서 다육이고 화분이고 다 쏟아서 못 내놓고 있어요. 놀 때만 나와서 놀면은 괜찮아요. 제가 놀아줄 때는. 근데 그냥 한눈 팔면 다 엎어요. 이해해 주세요. 보고 싶으셔도. 제가 오늘은 여기 라울금이 여리여리한데요. 요거를 하나 심어 보려고요. 라울금 깔망을 깔아야 되겠죠? 여기 월향이에다가 심을 거예요. 작은 월향이. 월향이가 왔어. 오, 바람 되게 부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월향이가 이쁘네요. 생각외로 이뻐요. 조금맣게 잘라야 되겠네. 조금맣게. 아, 너무 크네. 조금 더 잘라야 되겠어요. 깔망을 쬐끄맣게 잘랐는데, 이렇게 놓고. 되게 쬐끄맣게 잘랐는데 걸치기만 해야 되네. 됐다. 걸쳤어요. 붉은 마살을 조금 넣고요. 거기다가 붉은 마사가 아니고 여기요, 경석이 넣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경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붉은 마사 넣었으면 흙을 조금 넣고요. 흙을 좀 넣고 요거 라울금 요거를 적심해서 뿌리 내린 것 같아요. 여기가 앞이니까. 여기 아가가 이렇게 장수가 응? 무기를 장수가 말이야. 이렇게 라울 겨울에는 라울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집은 이쪽 창가 쪽으로 해놓고 뭐 LED 등이 있으니까 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얼면은 걱정이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들은 조금 약하니까 이렇게 심는 거랍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딱딱딱 심어요. 천천히 씻고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금세 심어 버렸네. 여기를 안 눌러주면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눌러주셔요. 아르셨죠? 아셨죠? 아르셨죠가 아니고 아셨죠? 그리고 한 번씩 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쑥을 외치면서 이렇게 재미있으시죠?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보시는 것만 해도 이걸 왜 내가 넣는 거야? 잔마살 갖다 놔야지. 이거 프로가 아니야. 이거 잔마사가 너무 가루가 돼서 왔어요.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 너무 가루가 돼갖고 와가지고
쑥 한 번씩 넣어주시면 얘가 흔들림이 덜해요. 굵은 거 마사 하나씩 살짝 살짝 불이 피해서 살짝 이렇게 이쪽에가 좀 흔들리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다 쏟아진다. 작은 화분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예쁘죠? 화분도 이쁘고 이런 것들은 여기다 심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마름도 금방 되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라울금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라울금을 한번 심었습니다. 이제 물뿡뿡이 좀 한번 해볼까요? 물 주면 안 되는데 살짝만 루루루루루 루루루루 됐어요. 이렇게 오늘은 라울금을 심어봤답니다. 여기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부엉이, 복 들어오는 부엉이. 우리 양이 두 마리 누워요. 이거는 누워있는 포지션이에요. 얘네들 이렇게 누워있는 포지션. 그리고 거북이, 이렇게 거북이. 이렇게 오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분갈이 끝났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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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